2022년 4월 22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텍사스가 지난 1년 동안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건설직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해졌던 연방정부의 지불 유예가 만료된 이후 북텍사스를 포함해 미 전역의 주택담보권 행사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 멕시코 국경 지역의 리오그란데 밸리에서 두 살 난 아기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을 국경 순찰대가 발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부터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빅스텝 움직임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에서 열린 국제경제토론에 참석해 5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 의장이 다음 달 의회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따라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최소 5월과 6월, 많게는 7월까지 연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지난 1년 동안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건설직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건설산업 관련 협회인 전미 제너럴 컨트랙터 연합회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도시들 중에서는 휴스턴과 DFW에서 건설직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휴스턴에선 건설직 신규 일자리 9,300개가 더 창출됐고 DFW에선 8,300개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 전국적으로 36만 4천 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는 1년 전보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작년 3월에서 올해 3월 사이 미 전역 대도시 4곳 중 3곳에서 건설직 일자리 증가가 보고됐습니다. 북텍사스를 포함해 미 전역의 주택담보권 행사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톰 데이터 솔루션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FW 지역의 주택 약 1,200개가 대출기관들에게 압류돼 강매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85%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전국에선 3만 3천 건의 주택 압류 신청이 접수돼 지난 2월보다 29%가 증가했는데 전년 같은 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아톰 데이터 솔루션의 릭 샤가 전문가는 올해 2분기까지 월간 및 전년 대비 상당한 주택 압류 신청 건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예전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멕시코 국경 지역의 리오그란데 밸리에서 두 살 난 아기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을 국경 순찰대가 발견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1시 30분경 발견된 이 아기는 온두라스 국적으로 38명의 무리들과 함께 국경을 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아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 이주민들을 조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아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아기는 응급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양호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관계 당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수비대 CBP에 따르면 2022년 회계 연도에 첫 6개월간 홀로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 아동 3만 8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다음 주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한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까지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세기의 탈주국을 벌이는 전 닛산 자동차 회장 카를로스 곤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의 신한나였습니다.